자연 친화적인 생태 관광이 요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 관광지로의 가을 여행 어떠신가요?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자 생태 관광지인 전북 고창 고인돌 유적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고인돌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바로 옆에는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운곡 습지가 원시 밀림과 같은 비경을 드러냅니다. 삭, 수달 등 이런 멸종 위기종이 가장 많이 여기에 서식을 하고 있어요. 해발 1280m,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은 생태의 보고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 물이 이렇게 찬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연환경 해설사 58명이 함께하는 생태 관광지 20곳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광지별 특색을 알리고 생태 여행 상담도 해줍니다. 생태 관광은 3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초창기지만 고창과 제주 등 4곳은 관광객과 소득이 50% 이상씩 증가해 성공 모델로 뽑혔습니다. 그 습지에 쓰레기도 좀 줍고 또 특히 동네에서 친환경 세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환경부는 생태 여행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정해진 탐방로를 준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